지금 보시는 제품은 EX23 친인 딥핑 제품이고요. 자, 지금처럼 구성품 먼저 확인하신 후에 드립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단 프레임에 기둥 프레임 세워 주실 거고요. 자, 지지대 프레임 보시면 지금처럼 바깥 방향으로 향하도록 놔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 프레임은 좌우 구분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손잡이 프레임의 방향만 맞게 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손잡이 프레임이 앞쪽을 향해서 조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사용하실 볼트는 이 볼트 머리 부분에 이 사각형 홈이 있는 볼트 사용해 주실 거고요. 자, 지지대의 하단에 자, 홈에 맞춰서 결합한 후에 지금처럼 반대편에는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자, 너트로 결합을 해 주시는데 자, 지금 저희가 공구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자, 모두 손으로 가조립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강 프레임을 결합을 해 주실 건데요. 자, 보강 프레임은 이 바깥 방향으로 핀 쪽에서 바깥이 이 T자형 보강 프레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는 이 일자형 보강 프레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트는 이번에는 안쪽에 사각형 홈이 없는 볼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볼트에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자, 하단부만 결합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결합한 후에 자, 보강 프레임 그다음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손으로 가조림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지지대 하단 결합하실 때는 자, 사각형 홈이 있는 볼트 사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 중간 프레임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방향은 상하, 방향은 무관한데 지금처럼 로고가 이왕이면 들어다니 조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트에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자, 하단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가조림만 진행해 줄 거고요. 거의 조립이 마무리될 때쯤에 공구 활용해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품 뒷면에 이 등받이 프레임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간단하게 볼트 하나에 자, 와셔 하나씩 결합해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홈에 맞춰서 프레임 결합해 주시고요. 자,
등받이 프레임까지 가조립이 끝나셨으면 이제는 공구 활용해 주셔서 이 등받이 프레임 그리고 중간 프레임 그리고 하단 지지대 프레임까지 모두 공구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신바와 기둥 결합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가장 먼저 기둥 결합해 주실 건데, 자, 기둥 두 부품 모두 동일한 부속입니다. 결합하기 쉽게 가장 하단까지 낮춰 주시고요. 자, 신인바 결합하실 때 이 손잡이, 하단 손잡이의 방향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트 하나, 와셔 하나, 자, 너트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하단 손잡이 방향 주의해 보시면서 자, 조립을 진행해 주시고요. 자, 볼트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려주시고, 자, 상단에 와셔 하나, 자, 그리고 너트로 결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입바는 결합하신 후에 바로 공구 활용해 주셔서 고정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기둥의 높낮이 조절과 동시에 이 조절 레버로 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고정 레버 지금 보시면 자, 이 볼트가 있는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볼트가 나사산이 없는 레버가 있습니다. 둘이 결합해서 한 세트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이 볼트 나사산이 있는 레버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관통해서 갈 거고요. 자, 레버는 반대편의 우측으로 결합해 줄 겁니다. 자, 반대편 기둥도 마찬가지로 자, 볼트가 있는 부분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관통을 해 주실 거고요. 레버는 우측에서만 결합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하시는 높이에 타공을 맞춰 주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자, 볼트를 관통했고요. 지금처럼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볼트가 있는 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고요.